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던 중 의외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외곽도로가 웬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홀라. 홀라. 아, 돈데 봐. 알카카모라. 아, 레시비 알카카모라. 알카카모라. 경찰까지 동원된 걸 보니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제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몸에 뭔가를 바르고 있네요. 나중을 위한 대비책이라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주방 세제에 올리브 오일까지 나름의 방법으로 익숙하게 축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분은 아예 머리부터 다리까지 오일 샤워를 합니다. Tenemos que conseguir que el cascamorra no llegue limpio a la iglesia para que no se lleve a la virgen y por eso nos pintamos de nuevo. Ahora hay que pintarlo.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카스카모라스 축제에서는 저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 검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제가. 카스카모라스는 검은 기름이란 의미로 과딕스에 살던 한 노동자의 별명인데요. 500여 년 전 이 노동자가 이웃마을 바사에서 일을 하다 땅에 묻힌 성모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마을은 성모상을 두고 다퉜고 재판소는 바사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과딕스에서 보낸 남자가 바사의 성당까지 깨끗한 몸으로 도착하면 성모상을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과딕스에서는 노동자의 별명을 딴 카스카모라스를 바사로 보냈고 지금의 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성당까지 달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시청에서 준비해주는 검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과 페인트를 섞은 건데요. 그래서 바닥은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모상을 되찾아야 하는 임무를 띤 과딕스의 카스카모라스는 매년 건장한 남성으로 선발됩니다.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로 바사거리는 흥분의 도가니. 인파의 검은 물결이 파도칩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리저리 채이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SOS를 외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느 고마운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드디어 카스카모라스가 성당 근처까지 왔나 본데요.
사람들의 열기도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지난 500년간 그랬던 것처럼 타스카모라스의 성모상터라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같은 빛깔로 거리를 달렸던 신나는 추억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유럽의 봉우리들이라는 이름의 피코스 데 에우로파는 스페인 최대의 야생보호구역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느리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전통 복장을 하고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올라. 그런데 오늘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본데요. Es el día de Santo Tomás. Una vez al año hay fiesta en el pueblo y las niñas se visten de gala. Se visten con los trajes típicos de aldeana. 이 축제는 판디에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아이들의 축복을 노래하며 행진을 하는데요. 수호성인 산토 토마스에게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과 맛있는 먹거리로 장식한 봉남물을 바치며 소망을 빕니다. ¿Está cansado? ¿Está bien? Bien, bien. Bien. Problema. 작은 산골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매년 열리는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밤새도록 즐긴다고 하는데요. 축제의 하이라이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빵과 농산물을 놓고 버리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의 정겹고 아름다운 전통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올해의 축제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보면서 이 마을의 결정력도 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승부가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또한 이 빵을 먹었으니까